안녕하세요.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영화 사바아를 보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영화 사바아와 아주 관련이 깊은 작품입니다. 영화 사바아에서 극이 진행되는 데 있어 중요한 소재이기도 했던 베들레헴의 영화 학살, 바로 이 사건을 그린 작품들을 살펴봅시다. 베들레헴에서의 영화 학살 사건은 신약 성서 마태복음에서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그에 따르면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방 박사들이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 예수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덕분에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었지요. 유대인을 통치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신뢰는 받지 못했던 헤롯 대왕에게 있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잔인하고 야망이 가득했지만 나이가 들어 약해진 상태였던 헤롯 대왕은 예사롭지 않은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과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두려움을 떨었지요.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에 매우 분노한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두 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조리 학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사건입니다. 다행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는 남쪽으로 도망쳤던 터라 재난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헤롯 대왕은 이미 잔인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단적인 예로 순수 유대인 혈통의 마리암느를 아내로 맞이하지만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던 헤롯 대왕은 그녀를 처형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리암느가 낳은 두 아들과 그녀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살해해버렸답니다. 그리고 헤롯,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지 않나요? 살로메 편에서 의붓딸 살로메의 춤에 빠져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헤롯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부자가 쌍으로 잔인하네요. 자,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사건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그림을 살펴봅시다. 화가들이 종교화를 주로 그리던 시절, 이 사건 역시 종교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그렸답니다.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사건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살해된 아이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칼을 든 남자들과 이를 필사적으로 막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고전주의의 대명사인 니콜라 푸생도 이 사건을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아기를 살해하는 그 순간을 작품에 담아냈지요. 이 작품에서는 푸생보다 먼저 이 소재를 그렸던 기도레니의 흔적도 조금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벤스 역시 이 강렬한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겠지요. 바로크 시대 블랑드르 최고의 화가인 루벤스는 카라바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카라바조는 배경을 과하게 어둡게 하여 극적인 명암대조 효과를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카라바조의 극단적인 명암법을 테네브리즘이라 부르는데 이와 같은 표현 효과를 네덜란드에 전파한 것이 바로 루벤스였어요. 루벤스가 그린 베들레헴의 영아 학살 역시 테네브리즘 스타일을 적용했답니다. 매우 극적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을 강조하기 위해 배경을 어둡게 처리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명암법 외에도 루벤스 작품 특유의 동적인 표현, 복잡한 원근 처리 역시 작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루벤스의 화려하고 감각적인 다른 작품과 달리 여러 사람들이 한데 뭉쳐 아기를 던지고 이를 말리는 살벌하고도 격렬한 순간을 담은 이 작품은 사람들이 루벤스가 그렸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기존 작품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답니다. 이 학살 사건은 회화 작품 외에도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당 곳곳에 있는 부조 작품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성당이나 교회를 방문하여 스테인드 글라스나 부조 작품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었습니다.